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기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경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법인만 경업 제한을 하고 있죠? 이렇게 법인에게만 경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만 경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24번에 법인이 경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있죠? 1번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이라고 했는데 농업용 건축물은 안 됩니다. 공업용 건축물도 안 됩니다.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죠? 2번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고요. 3번 개업 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 못합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예,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고 개발업은 안 되죠. 예, 부동산의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의뢰인에게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 공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는 안 되죠. 직접 자신 이름으로 매수 신청도 하고 또 대리인으로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경매는 1등 한 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자신 이름으로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건 안 된다. 대리인으로서도 매수 신청을 하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도 하고 똑같은 물건을 두 명이 하면 둘 다 1등 낙찰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겸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 정보 제공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할 수 있습니다. 5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만 되죠. 도배 이사업체 소개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 대리 할 수 있는데 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들이 입찰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입찰 대리 권리분석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칙 개공 빼고 나머지 개인 개업공개사는 이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네, 실무 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 신청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1년 이내에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X죠?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따라서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한다고 해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입니다. 나머지는 통지 안 해주죠.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법인인개업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할수 있다. X죠? 업무정지는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등록관청이 업무정지하죠? 자격취소, 자격정리는 시도지사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된 때에는 할수 없다 했는데 3년입니다. 소위 재척기간 3년이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거짓 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개별 기준은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4개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다. 2분의 1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9개월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정지 재척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